전자레인지로 익히니까 쫀득쫀득한 게 감자 떡 먹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조림용 감자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크기는 너무 크지만 않게 잘라주세요. 감자가 너무 크면 속이 잘안 익어서 나중에 익히면 서걱서걱합니다. 크기는 여성분들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통 감자조림하면 감자를 물에 간장 넣고 푹 삶아주는데요. 그런데 감자를 물에 넣고 조리면 감자가 푹 퍼져버리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물로 삶은 감자와 전자레인지로 익힌 감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자,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요 물로 익힌 감자는 살짝 통통하게 익었고요. 그 다음에 색이 뽀얗게 변했습니다. 자, 반대로 전자레인지로 익혀준 감자는 이렇게 배가 홀쭉하게 들어갔고요. 색이 더 노랗게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감은 어떨까요? 물로 익힌 감자를 먼저 먹어볼게요. 물로 익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식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맛이 조금 맹합니다. 그리고 고소한 감자의 향도 좀 많이 빠진 느낌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레인지로 익힌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끈적끈적한 거 없이 쫀득쫀득해서 요 감자 떡 먹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물로 익힌 거에 비해서 감자 향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요거는 그냥 소금 찍어서 그대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맛있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으깨지는 감자조림 대신에 좀 쫀득쫀득한 감자조림을 원하신다면 감자를 물에 푹 삶는 대신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감자를 먼저 익혀주세요. 자, 그런데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이렇게 꼭 차가운 물에서 감자 전분을 헹궈 주세요. 자, 이 표면에 있는 전분을 한번 씻어 주셔야지 전자레인지에서 익힐 때 서로 들러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감자를 헹구시면 전분이 잘 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차가운 물에서 감자를 한번 헹궈 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채반에다가 물기를 한번 빼주시고요. 자, 물기 빠진 감자를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쫙 깔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꼭 랩을 씌워주세요. 자, 여기서 랩안 씌우고 그냥 돌리면 안 되나요? 하실 텐데요. 제가 랩 없이 감자를 돌려봤는데요. 속은 덜 익었는데 이렇게 겉부분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랩을 씌우고 칼로 구멍을 콕콕 뚫어주세요. 자, 전자레인지에 감자를 넣고 5분 동안 돌려주세요. 자, 5분 돌려보시고요. 감자를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자, 이렇게 감자가 살캉하게 들어가면 이제 랩 벗겨주시고요.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랩을 벗겨주시고 체에다가 김을 완전히 날려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김 날리는 과정에서 요 감자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감자를 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10분 이상 식혀주세요. 자, 감자가 식을 동안 밑재료 손질해 줄게요. 자, 먼저 대파 반대. 요 감자가 다 익었기 때문에 정말 짧게 졸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익도록 대파를 잘게 썰어 주세요. 다음 청양고추 한 개도 잘게 다져 주세요. 여기 꽈리고추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늘 3개도 편으로 썰어 줄게요. 다진 마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감자가 쫀득쫀득하게 말랐으면 이제 볶아줄게요. 자, 궁중팬에다가 기름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다음 썰어둔 마늘 넣어주시고, 자, 중약불에서 1분 동안 마늘을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늘의 고소한 향이 나면요. 여기서 감자 부서지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다가 감자를 넣어주시고, 이제 중불로 올려서 감자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노릇하게 한번 구워주면 모양이 딱 잡혀서 훨씬 덜 부서집니다. 자, 그리고 감자의 김을 완전히 날려줬기 때문에 감자가 훨씬 더 노릇하게 굽혀서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감자가 노릇하게 잘 굽혔으면 이제 물을 딱 종이컵 반 컵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넣으면 감자가 푹 퍼집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썰어둔 파랑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3숟가락, 굴소스 1숟가락, 그 다음 물엿 2숟가락. 자, 이렇게 넣고 중불에서 완전히 졸여주세요. 그런데 물엿을 넣고 졸이면 이게 딱딱해지지 않나요 하실 텐데요, 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물엿을 넣고 졸여서 딱딱하게 만들어야지 감자가 훨씬 덜 부서지고 쫀득해집니다. 자, 양념이 다 졸아들면 이제 불 꺼주시고요. 자, 윤기를 위해서 물엿 한 숟가락 더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감자가 특히 후추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후추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그 다음 참기름 살짝만, 그 다음에 깨 뿌려주시고요. 식감이 막 쫀득쫀득한 게 막 감자 떡 먹는 것 같아요. 저는 햄이나 어묵 같이 넣어서 먹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자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